아시아 랭킹 1등 지은이의 햄찌교실님을 모셔왔습니다. 한 명부터 도전을 해서 한 명을 이기고 나면은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 과연 도대체 몇 명까지 브론즈를 감당할 수 있을지. 다만 브론즈 팀은 두 명 이상부터 탱커와 힐러가 있으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딜러로만 픽은 가능하게 했고요. 힐팩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브론즈 대 랭킹 1등 박진감 넘치는 1대1 시작됐습니다. 자 벽절멸. 일단은 아주 아쉽게 네 브론즈의 중앙수비수 우날둘님이 졌고요. 네, 또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정크레 둠피스터 어디서 뭐하고 있는거죠? 지금 2대1로 싸우는 의미가 없어 보이죠. 사실상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 지훈이 햄찌교실님 피가 아직도 600이 넘게 남았는데 뭐죠? 지훈님 이번에 3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항상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브론즈 팀은 겐지, 리퍼, 둠피스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간지럽지도 않죠? 그 사이에 겐지 죽어가고 있고 지금 브론즈 팀 3명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텐데 다 숨어있기 바빠요. 지금 리퍼는 왜 계속 저 햄찌를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둠피스마저 사라졌고 이렇게 되면 1대1 네, 한타 진행될 텐데 리퍼 반피죠? 리퍼는 가까이서 때려야 되는 샷건 영웅인데 혹시 솔저를 픽하려다가 잘못 픽했는데 그래픽 오류가 났나요? 혹시 그런 버그가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1까지 승리했는데 4명 되겠습니까? 4명 도전! 어디 가셨어요? 응? 화장실 가셨어요? 대변 혹시 빠르게 끝났는데 한번 참기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이미 가신 것 같은데 급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4대1 시작됐고요. 브론즈 4명이랑 랭킹볼 혼자서 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해킹 당했죠? 손브라 해킹 빡시네요. 다시 재도전? 찌박찌박찌박. 아까 이길 뻔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찐코. 이 4대1로 싸우려면 상대방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타이밍에 아마 약간 방심을 이용해서 낭심을 공격해야 될 텐데 일단은 위도우 째고 있습니다, 멀리서. 손브라 위치 변한 게 빠진 거 보였죠? 손브라 잡고 시작하면 좋은데 매클이 선관까지 들어오고 근데 손브라 은신한 거 봤죠? 손브라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브론즈 팀이 뭉쳐다녀야 될 텐데 위도우님 어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지금 위도우님 오케이 보였고요 처음. 위도우님은 탐색병. 매클이 헬팩 매겨주면서 이거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매기면서 때리는 거. 매기면서 때렸고 피 36 한 개만 맞췄으면 되는데 지금 이미 지나가버린 레킹볼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 없어요. 마지막 남은 위도우 컷. 이렇게 해서 4대1까지 이기는 모습. 오케이, 이번에는 5대1까지 시작됐습니다. 지금 5명. 이제 드디어 학습이 됐죠? 지금 브론즈 5분들 모여있습니다. 절대 따로 다니지 않아요. 따로 다니면 끔살 당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4명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카운터픽들 CC기 있는 것들로 많이들 갖고 왔어요. 트레이서 발견했죠? 이렇게 한쪽에다가 몰아놓고 나머지 한 명을 요리하는 모습. 그치만 합류 빠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여기저기 힐팩 다 해킹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힐팩 여기도 해킹 당해있고요. 손브라 찾았고요. 해킹 당합니다. 결국에는 들켜버리는 지훈이 햄찌교실님 EMP까지 당하면서 근데 이거 사나요? 힐팩 하나 먹었고 또 먹고 도망가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 랭킹 1등 지훈이 햄찌교실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잘 구르는 지훈이 햄찌교실님. 상대 5명이 이 한 명만을 잡으려고 할 텐데 술래잡기 과연 이 한 명을 잡아낼 수 있을지. 네, 술래가 5명, 한 명만이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렇게 잡히면서 끝이 나버렸네요. 이거 저 혼자 공포게임 하거든요. 시식이 정글이라?
그래도 4대1까지 이긴 거 보면 엄청났는데 5대1은 확실히 이제 또 상대방도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 감도 찾아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뭐 어떠셨어요? 한번 해보셨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저랑 같이 한번 방송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네. 아직도 누군가의 카톡이 제가 보낸 카톡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컨텐츠가 끝난 후에 지우님과는 계속 연락되길 희망하면서 우리 또 한번 고통받으러 가야죠.